뉴퀴즈 온 더 블럭 특별판 복받은 남편 특집에 도경완이 출연해 아내 장윤정 퇴직금 연봉에 대해 언급했다. 28일 오후 방송된 TVN 뉴퀴즈 온 더 블록 이하 뉴퀴즈 특별판에서는 빅마마와 국민 남편 탑3 특집 게스트로 가수 장윤정 남편 도경완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유재석은 도경완 씨가 프리 선언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냐라고 질문했다. 도경완은 제가 2월에 나와서 4달 정도 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유재석은 아나운서 생활을 12년 했는데 그러면 퇴직금이 어떠냐? 라고 질문했다. 이에 도경완은 어차피 저희는 공기업이어서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다라고 말했다. 조세호는 그러면 그냥 공개해달라라고 도경완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퇴직금이 남아있냐는 유재석의 질문에 도경완은 썼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통장에 1,000만 원이 넘어가 본 적이 없다. 60에서 70%를 적금했다. 고 전했다. 도경완은 딱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이런 금액에 찍힌 게 처음이었다. 거기에 또 작지만 새로 계약한 계약금과 퇴직금을 합치니까 억이 된 거다. 저희 집이 윤정 씨 앞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 금액을 더해가지고 아주 조금의 지분에 성공했다. 마음에 빚이 있었다라고 밝히며 흐뭇한 미소를 보였다. 한편 TVN 뉴퀴즈 온 더 블록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된다. We'll be right back.